시에 갑니다. 오랜만에 뭉친 이송아와 윤수정 씨. 2년 만인가? 아니 그렇게 그건 아니야. 맞아 맞아. 오버했어 좀. 무근이 씨. 비싸긴 한데. 스파게티가 소면 어디지? 아보카도 생강? 와 맛있겠다. 맛있어? 우리 스타일이야. 맛있어? 치킨 종이 일단 이거 빨리 먹어봐. 자 먹어봐. 맛있어? 통카스다. 소사지네 완전. 맛있어? 이거 완전 스페인 요리사 같은 맛이야. 무슨 맛이야? 어디서 먹어봤는데 뭔가 친숙한데 다른 느낌? 꼴마 같이. Why she hold me? I found myself falling for you. Blue hat, I know that. Oh, you've been looking out for me too. I'll see you when the sun come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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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무슨 코스트코 같다 언니. 아 유학 초반에 했던 실수를 했네. 이 야수수인데 못 봤어요. 미네갈만 보고. 아 미친. 하이. 오늘은 학교 가는데요. 음향 체크해볼 게 있어가지고 마이크랑 다 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가자. 오늘 경시청에 가야 돼가지고 체류증 신청 때문에 지금 나가야 합니다. 새로 산 수투시 티셔츠인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귀엽죠? 다녀오겠습니다. Pour recevoir la biométrie, il faut d'abord être inscrite ici à Lausanne. D'accord. Après, on envoie les documents pour la demande de permis. Et puis après, il faut attendre à peu près 2 mois pour recevoir la, la convocation pour la biométrie. D'accord, ok. Merci beaucoup. 다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서 빨리 끝났어요. 프랑스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뭐 언제 체류증 받을지 모르니까. 아직 지문 인식도 안 해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운드 체킹 3시간째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 그 주력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내일 레슨인데 큰일 났네. Alors, on va prendre deux grandes blondes. Deux grandes blondes, ok. Et puis, un super ribs. Une alsacienne, s'il vous plaît. Et? Une alsacienne. Une alsacienne, ouais. C'est tout bon, mesdames?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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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러분, 제 옆방에 맨날 치두부를 해먹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창문을 열려고 안 열려요. 아 근데 저희 내일 방 검사 있거든요. 그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한 달에 한 번 검사 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수업 있는데 9시.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침입니다. 아니 7시 반부터 리셉션이 열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오셨다 가셨거든요. 근데 위에가 막혔다면서 일단 남자 선수다가 사관님이 오셔서 할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테크니시안을 불러야 될 수도 있대요. 자주 있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미치겠다 진짜. 이만 안 온 데서 1h30 je crois. Voilà, c'est comme ça.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레슨을 2탕을 뛰고 지금 연습을 또 더 했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아, 이 브이로그를 못 찍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순대볶음이랑 곱창전골 먹을 거예요. 예! 기숙사에 테라스도 있고 아주 좋구만.
맥주 끊는 방법 아시는 분. 친구야 물만 마시고 맥주? 이거 맥주 맛있어요. 걔는 500이에요? 근데 이게 500에 1.85? 그럼? 아, 완전 다. 와, 미쳤다 진짜. 근데 약간 곱창 볶음 같이 됐네.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마스터 클래스를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야 돼서 오늘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야 이 컨디션 회복을 할 텐데 큰일입니다. 원래 좀 자고 학교 가서 연습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타치아 가서 연습하려고요. 집에 와서 좀 아침 수업 끝나고 좀 쉬다가 또 이제 즉흥 연주 수업이 있어가지고 4시간 동안이거든요.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단단히 먹어야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와, 수업이 너무 길고 빡세고 막 계속 돌고. 아, 소풍이랑 밥 대충 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단백질 보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쌈을 삶고 있고요. 부추전도 하려고요. 제대로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하루 쉬는 날인데 레슨이 잡혀가지고 헬이다 헬.
잘 먹겠습니다. 아, 먹자 먹자 배고프다. 맛있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치킨 버거, 치킨 버거. 와, 맛있겠다. 와우. 귀여워. 원래 벨기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먹어. 와, 언니! 대참사. 아, 몸도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아, 근데 오늘 레슨 두 개. 내일도 두 개. 아, 근데 수업이 진짜, 수업의 축복이 끊이지 않네요. 다녀오겠습니다. 있어서 나갑니다. 오늘도 두 탕. 이번 주 진짜 빡세네요. 너무 매우진 않겠지? 와,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매웠어가지고 지금 속이 너무 시려.